100원짜리에 나오는 그 동전 같이 생겼어. 오! 오, 진짜 리얼. 근데 생긴 게. 그쵸? 네, 안녕하세요. 369 랑껴. Yo, what's up, man? 막, 진호입니다. 네, 진호입니다. 아, 369 랑껴입니다. 네, 일단 오늘 모드 쇼케이스 진호님과 함께 진행해 볼 건데요. 네, 진호님, 이 모드 이름이 뭐죠? 이 모드 이름은 진호얼짱 모드입니다. 아, 그 모드는 나오면 안 되고요. 장난이고요. 네? 이게 가죽, 이제 엔더가죽 모드라고 해서 원래 명칭은? 네, 팔렌더 모드입니다. 네, 팔렌더스라는 모드입니다. 팔렌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 그거 그냥 몰라요. 아, 팔렌더가 무슨 뜻이냐면요. 원, 이제 원 네? 아니에요. 팔렌더가 진호 잘생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그 팔렌더라는 모드를 들어갑시다. 네. 네. 이제 한국어로 저희가 좀 이제 해서 그냥 가족 엔더 모드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아하. 자, 그리고 지금 이틀 동안 영상이 안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몸이 하루 아파서 편집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자, 하여튼 이제 모두 방송을 진행해보죠. 자, 진행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 원석 같이 보이죠? 예. 아니, 근데 그냥 이 알이 따로, 아, 그냥 장식용이에요. 아니, 장식용이야? 네, 그냥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어, 아, 구라치지 마세요. 네? 뭔데? 니 말어?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 원, 예, 그, 이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고요. 예. 네. 네. 그럼, 이걸 캐면 이게 나오니까 이걸 아홉 개가 묶으면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쓸모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쓸모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쓸모 없다고 그러세요? 역시 인성이 틀려 먹었습니다. 예. 네. 자. 뭐하면 이성이야. 자, 하여튼 알겠고요. 그 다음 거를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님들, 이제 깨무 쓰세요. 아, 깨무요? 네. 아, 설마 저를 때리나요? 네, 다 공격하거든요. 어, 난이도를 평화로미니까 쉬움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거 안에서 봐보세요. 아, 네. 오, 팔렌더, 스폰 팔렌더. 오, 눈깔이 4개나 붙어 있습니다. 한번 그, 해보세요. 보라색깔, 하얀색깔, 빨간색깔, 초록색깔 눈깔 갖고 있는데, 한번 얼마나 좋죠? 오! 어! 뭐예요, 이거? 이거 얘는 뭐 불일걸요? 네. 우와! 닌자처럼 뛰네, 닌자처럼? 네. 오! 아, 얘 지금 랜덤으로 소환됐나요, 설마? 네, 이게 랜덤으로 소환돼요. 계속 소환해보세요. 어, 빨간 색깔. 여기 소환. 오, 그러네. 달라요, 다. 막 이렇게 색깔별로 다른 막 이렇게 임팩트를 내고 있어요. 뭐 능력도 다른가요? 능력은 모르겠는데, 뭐 공격받으면 알까요? 한번 받아볼까? 네. 어, 얘네들 공격 안 하네? 아, 얘들은 착한 애들인가봐요. 어우, 얘 교환해주네. 아, 그래요? 아 이게 크리스탈이 뭐 어디다 쓰는지 몰랐는데. 아 얘한테 쓰는 거네. 아 그러네. 네, 이게 불속성은 불속성에 대한 물건을 교환해주고요. 오. 땅은 땅, 그 다음에 물은 물. 네, 그렇게 막 속성마다 이렇게. 어, 가스트의 눈물 주네요. 물이. 물이 가스트의 눈물 주는데요? 얘는 석탄 줘요. 어, 화약 줘요, 화약. 화약. 어, 교환인 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진짜 얘네들 안 사라질 것 같은데? 얘는 안 사라지면 저희가 죽이면 되죠. 아, 세상에. 네, 다이아몬드 검으로. 시청자들의 생각은 나 또. 안 돼! 좋았어요. 근데 얘네들 죽은 것 같아. 절대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님이 그렇게 말할까 이상한데? 뭐라는 겁니까? 아, 그러면. 자, 일단 알았고요. 아? 자, 두 번째 알은 이제 어떤 알입니까? 예, 이 알은 골렘. 아, 엔더 골렘. 네, 엔더 골렘. 이거 소환해보자. 오, 알겠습니다. 이것도, 오? 아, 여기, 아, 얘는 아, 공격하나보다. 얘는 공격하나보다. 어, 아니, 나 이제 쉬움이었는데요? 아, 우와! 어, 좀 세 보인다. 이거 못 배틀해도 되겠는데요? 예, 네, 아, 얘, 근데 얘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제가. 얘 인벤토리 켜졌나요? 네? 인벤토리 세이브. 네, 제가 할게요. 어! 한 방에 안 됐네. 오, 오! 오, 1위! 오! 웰터 선생이다! 어, 골렘인데, 진호? 어, 얘 특화 꺾였나? 어, 꺾였으면 죽여줘. 어, 이게 사령대왕 같아요, 살짝? 100원짜리에 나오는 그 동전까지 생겼어. 어, 오! 어, 진짜 리얼, 근데 생긴 게. 그쵸? 어. 얘 꼈네, 키커갖고. 아, 그럼 죽여줘. 여러분들. 자, 일단 하얀색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아, 어? 나 빨간색, 어우! 빨간색도. 어, 얘 입이 더 큰 거 같아? 아니, 얘 입 연 거예요. 아, 연 거예요? 네, 연 거예요. 그니까 얘 입이 열면은 뭔가 상투 낀 것처럼 생겼다, 얘가. 그쵸? 그, 얘가, 그 뭐지?
이 때리 맞는 거는 효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자. 아 주강. 자 됐고요. 근데 얘는 죽이면 뭐 받아요? 네, 꿀. 이건 아, 나중에 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스폰알은요? 네, 한번 갑옷을 좀 입고 있을게요. 그냥 제가. 네, 네 한번 맞으라고. 어, 저희도 갑옷을 님도 갑옷 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님 체험해보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알은 뭔가요? 네, 이게 늙은 팔렌더라고 하시면 돼요. 아, 늙은, 그,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네, 나이가 먹은. 오! 야, 안 때린다. 오! 그쵸, 이제. 오, 세상. 뭐야? 오, 교환해주네? 어, 그러네요. 에메랄드에. 오, 완전 비싸다. 이거는 즉석 럭키배틀을 해도 되겠다, 그냥. 오. 오, 얘는 그냥 오. 에메랄드만 준 건가? 야. 다른 것도 주네요? 군사체? 어, 안 때리네. 근데 생긴 게 좀 이제 진짜 뭔가 그 세상 다 산 것 같이 생겼다. 제가 이제 고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가세요! 안돼! 개멋지! 레전드죠! 와 이성 봐 진짜. 레전드죠!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제가 뭘 또 그런 소리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편히 가라 그런 거지. 와 진짜. 자 됐고요. 그 다음 알은 무슨 알입니까? 잠시만요. 이게 네.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엔더맨. 아 클래식 엔더맨. 네. 그냥 엔더맨이에요. 한번 써해보세요. 네. 근데 얘는 뭔가 오! 이게 멀미가 걸려요. 이게 진짜 한마디로 그냥 네, 클래식입니다. 아니야 클래식이네요. 네, 그다음 멀미 효과에 걸려 있고요. 제가 어저께 술을 먹었는지 진짜 이 멀미를 보니까 지금 토할 것 같아요. 오히려. 아, 날 왜 때려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봐보세요. 자 다음 알을 이제 뭐죠 이거는? 완더러? 아. 뭐 짐차고 이제 여행 가는 엔더맨이네. 이제 아 엔더맨을 졸업하러 가는 거네. 오 학교 가는 거네 엔더맨 학교. 오우씨. 잠시만요.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얘 뭐 파나? 아 공격을 안 하네. 우와 얘 봐봐요. 우와. 뭐 지린인데? 비싼 거 판다. 오. 오 효율 짱인데? 와, 야, 눈깔 뭐야? 얘 눈깔 다른 게 있나? 다른 거 없어 보이는데? 아 얘는 나무 도끼. 뭐야? 아, 얘는 가족투니. 얘가 진이네. 장설자. 얘가 장설자 안 해 좀. 얘가 좀 이제 비싼 물값 강남쪽에 돼. 아, 얘 가죽 바지. 자, 그 다음에 아, 얘 철투군이요. 아, 얘는 강량자 같네요. 얘 뭐야? 이거 진짜 와 작다. 자, 갑시다. 얘 강량자네. 강량자 뭐 자. 뭐 잡상이 같아요. 이거 없애겠다. 주무세요. 아 평화로움인데 안 사라지네? 아 제가 해야죠. 제가 예. 네, 그러면은 다음 네, 얘 좀 예 다음 미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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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맨이라고 하는데 한번 미스틱 엔더맨을 한번 소환해 주시죠. 제가 몸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오 개 섹시해. 다리 들고 있는 거 봐. 내 스타일이야. 네 그다음 마법 벌어요. 예. 오 쉣. 네, 마녀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다음 얘도 텔레포트랍니다. 짜증나게. 살짝 게임 모드를 한번 하고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리 한 짝을 딱 45도 각도로 그냥 마비킥을 때릴 수 있는 각도 드립니다. 얘 마비킥 진짜. 때리는 엔더맨. 와 진짜 멋있게 생겼다. 근데 멋있긴 멋있다. 근데 이게 진짜 살짝 다 36근이 닮았네. 아 역시. 야 근데 얘 진짜 이거 각도가 지리는 거야 36근이 저걸로. 다리 접은 거 봐. 예 이걸로 그 허벅지 맞죠? 바로 넉다운입니다 그냥. 네. 자 이제 죽입시다. 오 얘 맞을 때 희한한 소리 내네요. 그래요. 이제 없애주시고 자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네 그러면은 얘를 봅시다. 얘는 뭐지? 레벨 팔렌더? 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레벨 팔렌더인데 아 겸수증은 닥쳐. 한번 제가 게이머도 풀어보겠습니다. 오, 얘 모자 쓰고 있다. 개쓰! 야, 개쓰! 진짜 리얼! 나무금 지금 꽤 센데요? 독도 걸려요. 독도 걸려요? 예. 네. 한번 님이 게이머도 풀고 한번 맞아보세요. 아니, 저 말고요. 와! 살려줘! 세죠? 네. 얘 그 다음 뭘 떨어뜨리네. 헬멧을 떨어뜨리네요. 얘 헬멧. 예, 이거. 나중에 보여드린다고.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나중에 템이 있다. 어, 아 내 고글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거구나 내 거. 어 뭔가 이상하게 보이길래. 어, 맞췄네.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줄 네, 스포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얘 루터입니다. 네? 루터. 루터. 어 루터. 다이아몬드 검에다가 눈 색색하게 박혀 있죠. 네 한번 손해 보세요. 제가 몸으로 느껴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처음 이게 보였던 거 있죠 이거. 네. 예, 이거에다 이런 얘들이 공격해요. 그래서 막 폭성마다 뭐 공격 들어간 게 다른 수도 있어요. 어 뭐야 내 나 저 검 뺏겼어. 아 루트 뭐. 아니 얘 내 몬스터 훔치는데? 내 검을? 아니 왜냐면 며칠 전에 럭키 배틀 했는데 예, 무기 훔치는 그 도둑 회사하느라는 게 있었어요. 어 아. 걔랑 거의 판박이 수준인데? 어 내 무기를 그냥 바로 훔치네. 그냥 싹다 훔쳐. 여기 무기 드릴게요. 야 빨리 주세요. 아! 아니 이걸 왜 주세요? 그지? 아! 좋아 주세요. 아 죽들이 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 저 죽들이 이게 무서운 게 없나. 근데 속성이 다 다른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도둑.. 아이 도둑이네. 어, 아 설마 다른 검은 안 훔쳐가지고 안 훔쳐가나? 아니 똑같이 다 훔쳐갈 것 같은데? 나무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철거함 제가 들어볼게요. 오케이 그럼 제가 선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 다음 차원에 이도류 그래 저 검 하나를 주고 페이크 이런 식으로 자 알겠습니다. 네, 루터라니가 이런 이네요. 네 아이템을 훔치는 예 네, 디지몬이네요. 아 디지몬이래. 디지몬. 네, 몬스터네요. 얘는 엔더 미니언이라고. 네. 뭔가 미니언? 미니언은 뭐 잡일 처리하는 이들 아닌가? 오. 아니 뭐야? 네? 안 때림. 얘도 자세가 살짝 좀 뭔가 좀 사이코패스네. 자자 얘 미니파인데요? 오. 얘 미니파인데? 님 뒤에. 오. 네 없애도록 할게요. 응. 오 저 맞으면은 응. 이런다요? 해봐요. 응. 오. 응. 응. 어 귀엽다. 자 알겠습니다. 좀 아 불쌍한데. 아, 몰라. 그다음에 또 다른 얘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메이드? 뭐지? 네 이건 뭐죠? 오! 오 뭐, 굉장히 뭔가 목이 짧아 보여. 아, 눈이 없어. 오! 아 얘도 클래식이네. 아 그냥 클래식이네. 눈만 색깔만 이런 게. 아 눈만 다르고. 아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좀 엄청 막강해 보이는데요? 아 이게 그 미니언의 그 완드를 들고 있는 얘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한번 써보실래요? 역시. 아 맞네요. 얘도 선제 공격은 안 하네? 이미 때리면 공격할걸요? 오! 오! 어 뭐야? 어! 아 내 몸이 불 타고 있어! 아 이거 화염구 던지는 건가? 그런 거 같아요. 어 아닌데요? 아 그냥 불 던지네. 어 왜 잡아요? 뭐야? 어 얘는 더 소리 이상한 소리네. 앙앙앙 이러네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알은요 네, 네. 저도 이제 갑옷을 입겠습니다. 네 기다려보세요. 오 좀 세 보이네요 다음 거는 이제 다음 거부터. 네 다음 건 좀 세 보이죠. 그러면은 제가 딱 예, 투만시키도록 할게요. 네. 산 얘는 타이탄이라고 합니다. 거인. 거인. 예. 어택온 타이탄. 하면서 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밖에 나가서 소화 좀 해요. 네, 밖에 얘 크지. 예, 크니까 네. 밖에서 해보시죠. 타임셋. 자, 한번 해보세요. 네. 좀 넓은 데서. 예. 한번 소화해 보시죠. 와, 야 이거 로키베트 찍어도 되겠다. 오. 이게로. 와, 요 쎄요 도와줘. 좋아! 하! 피부 비장인! 좋았어. 어, 얘는, 어, 나 잡혔어! 어, 뭐야? 어, 대박인데? 님한테 디버프 주고 빨아 뭐 흡수한 것 같아요, 피. 어, 멀미라마 다 걸려, 이상한 거. 그 다음, 얘 아까 님 잡으면서 얘 효과 버프 엄청 좋게 막 4개 얻었거든요. 네네네. 오, 쩐쩐해 타이타이네 보스급이네. 이제 쟤는 이제 다음 주 럭키 배틀에 한번 참가하겠습니다 쟤를. 네 다음 주 럭키 배틀에 한번 참가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원거리 딜러입니다 다음에는. 오 화살. 네 한번 소환해 볼게요. 네. 가디언 이게 수호자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한번 소환해 볼게요. 네. 핫. 오 활통이 멋있네. 먼저 선 공격을 안 하네. 아 선제 공격 하는 얘인데? 어. 오! 발 쏘네. 오! 어 무민지너. 어! 어!
이거 어시 이게 어! 어! 야! 아!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고용도치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몬스터들은 네. 다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을 차례입니다, 저희가. 어. 잠시만요. 이게. 아, 준비가 안 되어있네요. 아, 이게 모르고 깜빡했네요. 네. 약 먹었네. 입어보세요. 오! 여기 살짝 그거 같네. 그때 갑옷 그 모드 했을 때 거기에 나오던 그냥 그 갑옷 같은데요? 네, 비슷하게 생겼네요. 어, 근데 버프가 장난하게 좋네. 저항과 점프 강화 그리고 신속 야간 투시가 박히네요. 어. 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 갑옷을 만드는 재료가 이거예요. 이걸 한 번씩 예, 크래피팅 가이브 깔았으니까 지를 한번 눌러보세요. 하나씩. 아. 이렇게 타이탄의 그 가죽. 아 그러네요. 네, 타이탄 잡을 때마다 가죽 한 개, 두 개씩 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헬멧. 니 한번 저 때려볼래요? 내구도가 다나? 어 근데 이게 저 내구 다네요. 아 피도 많이 나네요. 생각보다. 아 펑. 오케이. 어 그다음 무기는 뭐죠 이거는? 아 이것도 봐야 돼요. 이거. 아 이거요? 네 이거는 모자예요. 네 아까 그 봤죠? 네. 쟤한테 얻은 거. 네. 할 때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보고 써보세요. 다 벗어보고 이게 별로 더 안 좋은 거 같네. 네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 좀 그래도... 부셔졌네. 부셔져서 이제 원상태로 만드는 거 보다. 아하 이 네 어. 그럼 그래 좀 하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방금. 어 그쵸 자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엔더 가죽입니다. 이게 아 이제 가죽? 네 이게 엔더 가죽이에요. 이게 어. 진짜 얻기 힘든 거예요. 애초에 타이탄도 찾기 힘든데 잡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 그러네. 되게 희귀한 재료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죠 무기가. 네 바이 하이라이트 무기 나이트 펠 소드.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아까 그 골렘 그 뿔과 막대기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건데 네. 아 데미지가 그렇게 좋지도 않네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이게 뿌리가 은근 잘 나와요. 그리고 어 그러니깐요. 아 앙아 어 그러네요. 한번 때려보실래요? 어 한 칸다네요. 아 님 그거 오케이 그거 입고 있을 때 한 칸다네. 근데 설마 이거 입고 있으면은 몬스터들이 공격 안 할까요? 아니 공격하겠죠 얘들이. 아, 아무리 멍청해도 좀 뭐 이제 그런 거 오실 수도 있으니까 해볼게요. 네, 한번 써보세요. 오, 안 하는데? 어? 벗어봐요. 오, 오. 어, 봐봐, 나 진짜 개쩐다 진짜. 오, 때리네. 어. 어, 봤죠 제발. 어, 나 진짜 똑똑하다. 한번 타이탄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오케이. 네. 이게 바로 저의 클라스입니다, 36군이. 타이탄을 알아보지 않을까요? 한번 써보세요. 타이탄은 네. 타이탄을 알아보지. 동료로 같이 제가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타이탄을 한번 사진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어 안녕. 안녕. 프렌드. 네. 바로 공격 안 합니다. 오. 클라스죠. 이 어디가? 자 이거 한번 벗어 보겠습니다. 바로. 야 타이탄 네 뒤에 있다. 어허. 오늘 바로 공격하네. 야 오. 어디? 야 네 상인을 왜 공격해? 한판 뜨자는 거냐 지금? 야. 오우씨. 야, 이게, 와, 이거 갑옷이 오우. 짱 세네. 오우씨, 갑옷 좋네요. 어, 이게 다이아 갑옷보다 훨씬 좋네. 어, 뭐야. 님 빨리 봐. 앞에 보이지가 않아. 어, 그래, 잡았다. 어우. 아, 됐습니다. 아, 근데 앞에 안 보이네, 갑자기. 가죽도 안 주네, 가끔. 어, 그러네요. 자, 갑시다. 네, 이렇게 희귀한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날아보고, 네, 또. 네, 다음 무기. 네. 이게 검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 위자드. 네, 위자드. 네, 완드입니다. 아, 이게 위자드가 뭐 종류마다 있네요? 네, 되게 많아요. 네, 하나 종류를... 하나씩 꺼내봐서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네, 올 잼이라니 적혀 있죠. 네. 네, 이거를 한번 네, 돌 해보세요. 아, 레드스톤으로. 오. 네, 이렇게 다 아무렇게나 바꿔요. 헐, 대박. 근데, 세 번밖에 못 쓰네. 네, 근데 저는 님 거 안 보이네요. 서로 안 보이네요. 아, 어, 레전드네.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네, 텔레포트 어, 뭐야 이미 제 거 가져와요. 어, 이거 가져왔는데요? 오케이. 그럼 텔레포트 한번 이거 써보세요. 클릭하고 이거는 랜덤으로 어디 텔레포트 돼요? 어? 뭐야 님 뭐 했어요? 아 텔레포트. 네 텔레포트. 어! 어, 님 어디 있어? 어, 너 뒤에 있어. 어, 레전드네 이거 레전드네. 어! 어머 여기만 계속 TP 되네.
나라라라라 오르라 나라 오르라. 어 이쪽에만 TV가 되네요. 자. 어디 자, 그 다음에는 뭔가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방금 님이 미리 꺼내셨던 거 있죠? 네. 레제네이션이라고 예, 회복 그 재생입니다. 아 피 재생? 예 이게 막 점점 좀 뭐라 해야 될까? 제가 때려드릴게요. 예. 이게 예, 피가 네 됐어요. 예, 해보세요. 어 안 되는데요? 이게, 아 이거 다 내고도 달았을 거예요. 다시 새 걸로 해보세요. 어 주세요. 어 피가 아! 근데 소리가 극혐이다. 어 안 되는데요 저는? 안 된다고요? 네. 됐네. 뭐 아직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네 그 다음은 네, 님 자꾸 가져갈래요? 아니요 저 갖다 놓은 건데요. 아, 갖다 놓은 거예요? 잠시만요. 네. 뭐 하나 막 뭐 본 것 같은데. 아 레지네이션 하고 이제 인비지블. 야 인비. 어. 인비지빌리티. 어 일단 이거 이거는 투명화입니다. 방금 썼. 아 아까 투명되는 게 이거였구나. 네. 오이. 안 보이네.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있나요? 네. 이제 다 보여준 건가요? 아니 일단 와 일단 밀크 하나 먹고요. 네. 네 또 있습니다. 저도 주시죠 네. 왜 그죠? 네 그 이제는 나머지 이거 두 개 있죠 아래. 네. 아래 두 개 둘 다 꺼내 보세요. 아 둘 다? 네. 네. 여기 이 아, 있는 이게... 거 보시면은 어 적혀 있는 거는 스몰 잠시만 제 말 좀 들어볼래요? 네. 스몰 파이어볼하고 예, 라지 파이어볼. 아, 큰 파이어볼과 스몰 파이어볼. 예.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하. 어, 점유 세네. 어, 너 잘 걸렸다. 잠시만요. 너 잘 걸렸다, 아까. 아, 나 죽이 봐봐. 한번 젖소를 죽여보겠습니다, 이걸로. 어, 뜨거운 고기를 주나. 아, 익는 고기 안 주네요. 오. 오 사라졌어. 오, 사라졌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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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하여튼 해서 뭐 다 보여준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완드까지 해서 다 보여준 겁니다. 어, 이게 팔랜드 보드라고 다섯 개씩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어,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해서 네, 모드 쇼케이스를 하나씩 369님과 해봤는데 어, 뭐 또 이제 새로운 모드라서 확실히 신기합니다. 아. 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봐주셨을 것 같고 자,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저희 이제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해주시고요. 족구대. 자, 369님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은 예, 이상 모드 쇼케이스 엔더 가족 모드에서 팔랜더 모드 예,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안녕히 가세요. 뿅! 뿅!